자, 이제 사과 중복 수녀하고 수녀를 뒤에 달았네. 수녀를 달았다는 얘기는 뭐야? 순서를 가지고 배열을 한다는 얘기지. 말로 수녀들이 순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중복이 가능해. 뭐가 중복 가능해? 배열을 하는데 배열되는 수가 중복 가능하다고. 배열되는 새끼들이 중복 가능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한번 볼게요. A, B, C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네 자리에 배열을 한대. 네 자리에. 알겠죠? 네 자리에 배열을 한대. 알겠지? 영수 한번 배열해보자. 응? 그래, 잘했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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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번 누가 해볼까? 은기해봐. 그래, 잘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A, B, C, 뭐 B.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뭐 A, B, B, C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 위에 거랑 밑에 건 다른 거야. 배열이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죠? 이 뒤가. 이해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중복 순열이야. 알겠어? 이런 게 몇 개 있냐고. 알겠죠? 일단 중학교 방식으로 좀 해보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ABC 세 가지니까 이걸 다 곱하면 3에 4 생겨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근데 고등과정에서 이걸 기호로 쓰겠다고. 어떻게 쓴다? 세 개 중에 세 개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네 개 뽑아 배열하겠다고. 이해해야 하네.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 뽑아 배열하겠다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해요? 그래서 요쪽 있지, 요쪽. 요쪽이 중복 가능한 거야. 뭐가 가능한 거라고? 중복 가능한 수가 오는 거고. 알겠어? 거기서 4개 뽑아 배열한다고. 계산은 어떻게 해? 3에 4승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3에 4승. 알겠어? 3에 4승. 자, 그래서 중복 분열은, 자, 이렇게 기호로 써. nπr 뭐라고? nπr 이라고 쓰고, 이거는 n의 r승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n이 뭐야? 이 n이 중복이 가능한 새끼라고. 중복이 가능한 새끼.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중복 순열을 쓸 때는 뭔가 순서가 있고 배열을 한단 말이야. 이해 안 해? 순서가 있고 배열을 하는데 중복이 가능하면 중복 순열을 쓰는 거야. 이해해 안 해? 순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데 중복이 가능하면 중복 순열을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기호로 여기가, 아, 중복 가능한 새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해해야 하네.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네,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A, B, C, D, E가 있는데, 알겠죠? A, B, C, D, E가 있는데 얘를 A 주머니, B 주머니. 읽어봐. 여기 A 주머니, B 주머니, 여기 무슨 주머니? 여기 무슨 주머니? 그렇죠. 여기 세 주머니에 담을 거야? 왜? 네. 알겠죠? 여기 세 개의 주머니에 담을 거라고. 알겠죠? 이해하노?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담을 거야. 어? 어? 담는데 뭐라 설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담는 걸 실제 담지 않고 내가 수학적으로는, 아, 넌 A에 담을래, 넌 A에 담을래, 넌 B에 담을래, 넌 B에 담을래, 넌 C에 담을래,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이해해야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몇 가지 되지? 그 다음에 또, 나는 A에 담을래? 다 A에 담을래, A에. 보여? 어떤 느낌인지 이제? 보여? 동균이? 뭐죠? E, 아, C, 이게 C죠.
ABC를 여기 스몰 ABCD에 배열하는 거지. 순서 있어 없어? 순서 없어? 어, 왜이래? 여기가 ABCD 고정돼 있고 얘네 둘이 바뀌면 다르게 담긴 거 아니야? 다른 경우지? 순서 있어 없어? 순서 있잖아. 왜 고개를 절레 생각을 하고 흔들어 씨부래? 웃겨? 자, 이해하죠? 되지? 순서 있잖아. 이해해 안 해? 순서 있죠? 중복 허락했죠? 그럼 뭐라 쓸 거야? 엠파이어인데 중복 가능한 게 어디? 왼쪽 주머니가 세 개잖아.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3파이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중복 순열 대표적인 유형이야. 뭐냐면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주머니에 담을 때 중복 순열을 써요. 알겠어?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주머니에 담을 때 중복 순열을 쓴다고. 이해해요 안 해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담을 때. 이해해 안 해? 알겠죠?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주머니에 담을 때 이 주머니가 중복 가능한 새끼야. 알겠죠? 주머니가 뭐 가능한 새끼라고? 중복 가능한 새끼라고. 주머니가. 알겠어? 이해해요 안 해요? 알겠지? 쟤는 제대로 또 알아놓고 얘는 제대로 알아놓고. 알겠지? 하나 더 해보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편지가 다섯 개가 있어. 몇 개? 편지 다섯 개에 우체통 세 개가 있네. 알겠죠? 편지 다섯 개에 우체통 세 개가 있는데 편지 다섯 개를 우체통에 담는 방법. 어? 어떻게 하면 돼? 편지 1, 2, 3, 4, 5라고 해볼까? 예. 그 다음에 ABC라고 해볼까? 맞지? 어? 그러면 얘를 여기에 담는 데매 누가 주머니야? ABC가 주머니네. 그 주머니가 중복 가능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 3파이 5라 써야지. 이해했어? 이 세 개에서 다섯 개 뽑아야 다 배열하는 거지. 이해해 안 해? 세 개에서 다섯 개 뽑아 여기다 배열하는 거. 알겠어? 이해했지? 이게 중복 순열이야.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는데 어? 중복을 허락해? 그럼 중복 순열. 알겠지?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는데 원탁에 배열해? 원순열. 알겠어?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한대? 중복 순열. 중복 가능한 게 N파이알의 N이라고. 알겠지? 브라보. 36번. 몇 번? 36번. 영이, 그 다음에 무슨 수? 철수, 포함 다섯 명이니까 ABC라고 하자. 축구반, 무슨 반? 축구반, 야구반, 그 다음에 뭐야? 육상반. 알겠죠? 이렇게. 지원할 때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같은 거에 지원하래지. 이해해야 안 해? 같은 거에 지원하래? 이해하노? 어떻게 할 거야? 영희하고 철수는 같은 곳에 들어가래. 그러면 꽁꽁 묶어버리면 되지. 한 명 취급하면 되네. 그래놓고 여기다가 담아버리면 되지. 이해해야 안 해? 어? 광대 무슨 표현했어? 담는다는 표현을 했네. 얘가 주머니네.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네 개를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담는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3파이 4. 얘가 중복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지? 오케이. 주머니가 중복 가능. 그래서 얼마? 3에 4승. 얼마지? 자, 38. 뭐라고? 여섯 명의 선거인 1, 2, 3, 4, 5, 6. 선거인 반대말은 안준거인, 그죠? 갑을병 3명한테, 기명 투표하는데, 무슨 투표? 기명 투표가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투표하는지 아는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무기명 투표지. 그죠? 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아는 거라고. 알겠죠? 여섯 명이니까 내가 1, 2, 3, 4, 5, 6이라고 써. 맞죠? 그러면 가불병 기명 투표래. 그럼 한번 써볼까? 1은 얻어 투표할래. 1. 뭐 갑에다 했어. 2는 2도 갑. 어? 중복 가능하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을에 투표해. 어? 둘이 바뀌면 다른 거네. 갑하고 을하고 바뀌면 다른 거지. 기명 투표니까. 이해해 안 해? 알겠지? 그럼 순서가 있네. 배열이네. 중복을 허락하네. 이거 뭐라 쓰면 돼? 3, 8, 1, 6.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얘네들을 여기다 담는다 생각해도 되지? 맞아 안 맞아? 서로 다른 여섯 개를 갑주머니, 을주머니, 병주머니에 담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갑이 1, 2 이렇게 들어온 거랑 1, 3 들어온 건 다른 거지. 똑같이 투표를 받았어도 기명 투표니까 1, 2가 갑에 투표한 거랑 1, 3이 갑에 투표한 건 다른 거지. 기명 투표니까 표수는 투표로 똑같지만 이건 무기명 투표일 때는 같은 거지만 기명 투표는 다른 거야. 이해했어? 넘겨. 자, 위 5번은 뭐라고 쓰여 있어? 중복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중복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이거 보세요. 1, 2, 3, 4, 5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네 자리를 만들겠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 알겠지? 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중복 가능한 거 아니야?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네. 맞죠? 이거 뭐라 쓰면 돼? 5, 파, 2, 4 이렇게 써버리면 되네. 실제로 여기 다섯 가지 오지? 여기 다섯 가지 오지? 여기 다섯 가지 오고 여기 다섯 가지 오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자, 여기 1번. 근데 네 자리 수 중 몇 자리 수 중? 네 자리 수 중에 짝수래. 짝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이렇게 네 자리 만들어. 그럼 짝수니까 요 자리는 뭐하고 뭐 많아? 2 또는 4니까 여긴 두 가지지?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다섯 개 중에 세 개 배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한대. 그러니 뭐라 쓰면 돼? 5, 파이, 3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중복 가능한 새끼라고. 자리가 중복할 수 있진 않잖아. 아니 10의 자리가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면 말이 안 되지. 이해하죠? 자 풀어보자. 자 40번 몇 번? 자 0, 1, 2, 3, 4, 5를 가지고 6자리를 만드는데 5자리 만든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자리 만든다고? 어떻게 만들래? 뭐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이거 봐 5자리니까 요 앞에는 4개밖에 못 오지? 이해해야 안 해? 0은 못 오니까 이해하노 안 하노? 그래 놓고 여기는 이제 뭐 하면 돼? 다섯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네 개 배열하면 되지. 이하노 5파2사 이래 쓰면 되죠. 알겠노? 할만하지? 할만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다른 풀은 어때?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해도 되지? 일단 저 다섯 자리 가지고 여섯 아니 저 다섯 개 가지고 다섯 자리 먼저 다 만들어. 알겠어? 그럼 뭐면 뭐야? 일단 5파2오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5, 파이, 5에서 뭐 하면 돼? 0으로 시작한 거 빼면 되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0으로 시작한 거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몇 개 이제? 5, 파이, 4, 이렇게 해도 되지. 알겠노? 그럼 둘 다 하라. 어렵지 않으니까. 자, 중복순서 뭐?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는데 뭐?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순열을 쓰고 N이 중복 가능한 거다 기억하시고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으면 중복순열
중복이 주머니가 중복이 가능한 거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문제를 돌려서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주머니로 바꿔치기 할 수 있었지 아까? 6명이 있는데 그걸 가불병한테 투표한대잖아. 가불병은 주머니로 받잖아 내가. 이해 안 해? 알겠어? 이렇게 돌려서 해석할 수 있다고. 42번. 자,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래. 몇 자리? 네 자리 자연수인데 1을 반드시 포함하래. 알겠죠? 1을 반드시 포함하래. 야, 이거 가지고 네 자리를 만들 때 1을 넣는 게 편해? 안 넣는 게 편해? 안 넣는 게 편하지? 안 넣는 게 편하잖아. 아니, 1 안 넣으면 1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냥 이상각형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알겠지? 이렇게 내가 반대 경우를 생각했을 때가 편하잖아. 그럼 여사건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어? 뭐야? 네 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3파이 40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뽑아 배열해. 맞죠? 거기서 못 빼면 돼. 1 없이 2개에서 네 자리 만든 거 빼버리면 되지. 이하노? 되지? 알겠느냐? 오케이. 자, 다음 유형 6번 뭐라 써있어? 함수의 개수 중복순열이라고 써있네. 해봐. 자, 1, 2, 3 그죠? 1, 2, 3, 4, 5 여기가 X고 여기가 Y. 1, 2, 4는 함수를 만들 거야. 알겠죠?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 뭔지 알지? 자, 혹시 모르니까 1, 2, 3 A, B, C, D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죠? 왜? 얘가 B였네? 알겠지? 제가 B였어. 1, 2, 3 A, B, C, D 함수야 아니야? 화살이 두 개 나갔네? 알겠죠? 화살이 하나만 나가야 돼. 정의역의 원소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지? 이해하죠? 네, 정의역을 딱 잘라. 이렇게 왼쪽만 딱 봤을 때 빈 거 없이 하나만 나가면 다 함수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시킬 때 중복 가능한 새끼가 누구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중복 가능한 새끼가 누구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여기선 A만 3번 중복됐잖아. 맞아 안 맞아? 그 중복 가능한 새끼가 누구냐고. 그렇지. 그러니 이 5개에서 3개 뽑아야 다 배열하는 거지. 맞잖아. 배열해야 되잖아. 1, 2, 3이 대응하는 건 다를 거니까. 그죠? 그래서 5, 파이, 3 이렇게 쓰면 아까 니네가 처음에 했던 5의 3승 맞지? 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마. 5개, 5개, 5개 5의 3, 이게 편한데 계속 연습해 줘. 알겠지? 아, 중복 가능한 게 이 새끼. 알겠어? 그쪽에다가 담는다고 아니면 배열한다고. 알겠지?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담아. 알겠죠? 또는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3개에 배열해. 알겠지? 이해했어?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또 대응도 시켜와, 이렇게. 아, 그러면 1, 1, 3이 배열됐구나. 이해해, 안 해? 이렇게 대응된 거는 아, 1, 1, 3이 배열됐구나.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 1, 1, 1이 배열됐구나. 이해했어? 연습을 해야 돼, 이걸 계속 생각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대1 함수는 몇 개? 1대1 함수는? 이거 어떻게 해? 1대1 함수 개수는? 어떻게 해? 5P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5P3? 1대1 함수. 아니,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는? 얘는? 그러니까 이 5개에서 3개 뽑아야 다 배열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세 개 뽑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는 중복 수냐, 일대일 함수는 수냐. 알겠지? 자, 그래서 44번 됐고, 46번. 자, 집합 X는 1, 2, 3, 4. 집합 X는 1, 2, 3, 4. 집합 Y는 1, 2, 3, 4, 5. 이렇게 있네. 맞죠? 자, F. X에서 Y로의 함수죠. F1은 1. 또는 F2는 2래. 알겠죠?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뭘 구해라?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게 뭐야? 조건이 걸려있는 함수네. 이번에 그냥 함수 개수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F1은 1 또는 F2는 2. 또는이잖아. 또는 맞죠? 니네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가 아니죠, 1학년 2학기 기말이지.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기억나요? 경우의 수 합의 법칙. 이거 뭐야? 문제도 이거잖아.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경우의 합의 법칙 쓰는 거 아니었어? A 또는 B의 경우의 수 구해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새끼 가짓수를 그냥 A라고 놓자. 이 새끼 가짓수를 그냥 B라고 놓으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맞죠? 그래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이게 그거야. 자, 요 사건을 A라 놓고 요 새끼를 B라 놓으면 이 새끼 경우에서 구하라는 얘기라고. 이해해야 하네. 그러면 쟤는 A 더하기 B에다가 A 교비를 빼내면 되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A는 뭐야? A는 써봐. 그냥 1, 2, 3, 4지 막노. 그 다음에 1, 2, 3, 4, 5잖아 맞죠? 근데 A는 F1이 이거지? 맞죠? 이런 함수의 개수래. 그럼 얘네들은 어디 대응해야 돼? 그냥 함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다섯 개에서 세 개 뽑아 배열하는 건데 중복 가능하지. 그냥 함수니까 얘가 중복 가능한 거죠. 그래서 A는 얼마? 5파이 3이죠 이하노? 얘는 얘가 1, 2간 거 아니야? 또 다섯 개에서 세 개 뽑아 배열하는 거니까 쟤도 5파이 3이네 이하노? 맞죠? 거기서 못 빼내면 돼요. 이거 둘 다 A도 B도 교집합이니까 얘도 1리 가고 얘도 1리 간 거. 그럼 5파이 2 하면 되겠네. 이해 하노 안 하노? 이해하지? 자, 47번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집합 X는 1, 2, 3, 4, 5. 자, F1은 F4는 F1은 F4는 3보다 큰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X에서 X로의 함수래. 1, 2, 3, 4. 선생님 함수 개수 구하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맞지? 실제 대응 관계를 만들듯이 쓰잖아. 이해하죠? 그러면 F1하고 F4는 1하고 4는 어디 대응하라는 거? 3보다 크니까 여기 대응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네. 뭘 발생시켰어?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작하자.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리고 함수잖아. 몇 개 더 대응해야 돼? 몇 개 중에? 그래서 5파이 3 이래버리면 되지. 그냥 함수니까. 이해했어? 이해하죠? 이 다섯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개 뽑아서 배열한다. 알겠지? 배열을 해야 되는 거 느낌 오죠? 이해했지? 그러니까 순서가 있단 얘기야. 순서가. 그지? 순서를 가지고 배열.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
그 뭐라고 써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하죠? 어, 또 순열이다. 근데 뭐가 있대 이번에? 같은 것이 있대. 순열은 뭐야? 순열이라는 건 또 뭐야? 순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데, 맞아? 내가 배열할 녀석들이 같은 게 들어있다고 지금. 같은 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A, A, B. 얘를 일렬로 배열하겠대. 그럼 배열하려고 했더니, 어, 같은 놈이 두 개 있네? 이런 얘기지.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해? 그러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른 놈이라고 생각해봐. 알겠어? 다른 놈이라 생각하면 배열하면 몇 팩? 3팩이잖아. 근데 원래 같은 놈이라며. 원래 같은 놈이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럼 같은 게 몇 개 들어있어, 이거 배열할 때? 두 개씩 들어있는 거 느껴져? 왜? 여기 B가 맨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건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걸로 배열했잖아, 원래. 이해했어? 어? 그러니 모르나, 너.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로 나와야지. 2팩이라 생각해도 되고. 알겠어? 왜 2팩이야? 너네들의 자리 바꿈. 2팩. 너네들의 배열. 이해했어? 그럼 세 개 해볼까, 세 개? 이번에 이렇게 AAB야. 그럼 어떻게 돼? 4팩이지, 다 다른 걸로 인식하면. 그럼 같은 거 몇 개 있어? 3이야? 3팩개 있는 거 아니야? 왜 여기 프라임 잡고, 프라임 잡고, 얘네들의 자리 바꿈이 3팩개죠. 이해해, 안 해? 알겠어?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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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거 배열하래. 그럼 어떻게 돼? 다 다른 걸로 인정하면 5팩이지. 맞아? 모르나나? 3팩, 2팩. 왜? 아니, 이렇게 달아주면 얘네들의 자리 바꿈 3팩이지. 3팩마다 얘네들의 자리 바꿈도 2팩 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럼 토탈 3팩 곱하기 2팩 개 같은 게 들어있는 거지. 이해했어? 같은 걸로 나눠준 거야, 결국은.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하나 더 해볼까? A가 3개, B 2개, C 2개. 이거 배열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팩. 나누기 얼마? 3팩, 2팩, 2팩. 이러시면 되죠. 이해하냐, 안 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많은 경우에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뭐로 풀 수 있다고? 중복조합. 1학년 때 배웠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봐봐. AAB를 배열하래. 알겠죠? 그럼 세 자리인 거 아니야, 지금? 세 자리 중에 누가 들어갈? A 들어갈 두 자리 뽑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네 자리 중에 A 들어갈 세 자리 뽑기.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다섯 자리 중에 세 자리 뽑기. 알겠어? A 들어갈 세 자리 뽑아내면 나머지는 무조건 B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지금.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일곱 자리 중에 A 들어갈 세 자리 뽑고. 얘, 그 다음에 네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두 자리 뽑고. 이러면 끝이야. 생각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지? 맞죠? A 들어갈 세 자리를 뽑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A를 쳐넣었어, 여기다가. 세 자리 뽑았지? 그게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 세 자리 뽑은 거니까. 맞아, 안 맞아? 특정 케이스로 바꿔놨지? 얘, 그 다음에 누가? B가 들어갈 두 자리 뽑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럼 나머지에 C 들어가면 되죠, 그냥. 됐어, 안 됐어? 알겠죠? 그래서 중복,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많은 경우에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알겠노? 이해하는 거야, 이해. 왜 얘네들로 나갔는지 알겠지? 어? 48번. 몇 번? 48번. 챌린지. CHALL. ENGE. 자, 얘를 가지고 양 끝에 L이 오도록 나열하래. 아홉 개야. 해봐봐.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양 끝에 뭐가 오래? L이 오래잖아. 맞냐? 그러면 이거 두 개 제끼고, 나머지 문자 여기다 배열하면 되지. 맞아? 그런데 같은 게 뭐 있어?
2밖에 없네. 맞죠? 그럼 총 7개고 7팩 나누기 얼마? 2팩. 됐어? 이렇게 해도 되고 2 들어갈 두 자리 뽑기 해도 되지. 맞냐 안 맞냐? 알겠죠? 그러고 나서 곱하기 나머지 배열해주면 돼. 5개. 이해하노 안 하노?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했죠? 그냥 배열한 거고 조합으로 2 들어갈 두 자리냐 뽑아냈고 남은 자리에다가 5개 배열한 거야. 이해해? 실시가 뭐야? 실시. 여기다가 2 이렇게 2개 배열해놨다고. 뽑아놨다고. 알겠지? 어? 2가 들어갈 두 자리 뽑았다고. 그러고 나서 둘, 셋, 넷, 다섯 자리 나머지 문자 배열하면 된다고. 알겠노? 쉽죠? 40, 50번. 자, 인터넷. 뭔 터넷? 인터넷.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T가 이웃하지 말래. 아까 했죠? 이웃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이웃해도 되는 새끼.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먼저 배열하자고. 이해하면 안 하면. 그러면 여섯 개 배열하는데, 같은 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네. 맞죠? 그러니 6팩이 얼마? 2팩, 2팩이지. 이해해? 6팩이 2팩, 2팩. 어? 그래놓고 어떻게? 타이 보면 몇 개? I, N 그 다음에 E, N E 이거잖아. 맞아? 특정 케이스로 바꿔놓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에 두 군데 T가 들어가면 되지 이번에. 근데 T가 같은 거지. 이해해야 돼. T가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 자리 뽑기 하면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배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요 새끼 여섯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T 두 개 넣으면 되잖아 내가. 그 자리에다가 두 개 뽑은 자리에다가. 이해하노 안 하노? 근데 내가 여기 여기 뽑았으면 여기 T가 이렇게 들어가면 T는 이것도 안 하게 되잖아. 이게 더 좋은 풀이라고. 이웃하는 거 빼는 것보다 두 개일 때는 이웃하는 거 빼도 돼. 알겠어? 해볼까? 그 풀이로. 이게 이거는 뭐야?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해놓고 사이에 끼워넣기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전체를 배열하면 얼마야? 6팩에 얼마야? 불러. 2팩, 2팩, 2팩이지. 맞아? 6팩이 아니죠. 8팩이죠. 자, 총 여,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씨, 그래. 어렵네. 그럼 여기 뭐야? 7시이지. 이하노? 그럼 얘는 8팩이죠. 일단 전체는?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TT 묶어야지. 이웃하는 거니까 두 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이니까 7팩에 나누기 얼마? 2팩, 2팩 빼내면 되죠. 이해했어? 그리고 물론 얘는 곱기는 얘네들의 자리 바꾸면 할 필요가 없죠. 같은 거기 때문에 묶음 내 배열은 필요가 없지. 알겠어? 이해하노?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처음에 이거 6팩에 2팩, 2팩도 뭐 2 들어갈 두 자리 뽑기, 그지? 2 들어갈 두 자리 뽑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갈? N 들어갈 두 자리 뽑기, 맞아? 그럼 나머지 두 개 배열 이렇게 써도 되지. 조합으로는 알겠어? 아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연수의 개수죠. 자연수의 개수. 자, 52번 보세요. 52번.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 앞에서 만드는 거랑 비슷은한데 뭐가 있는 거야? 1이 2개 있고 뭐 2가 3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자연수 개수 만드는 거죠. 알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거니까. 자, 52번 보세요. 0, 1, 1, 2, 2, 2.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래. 몇 자리? 이미 수가 여섯 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개수는 이해 하노? 여섯 자리 자연수 개수 어떻게 할래? 그럼 봐봐. 아까 0,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중복을 허락해서 알겠죠?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죠? 여기에 몇 가지 와? 세 가지 오고 4, 파이, 3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저 네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개 배열한다고 그지? 또 어떻게 했지? 또 그냥 4, 파이, 4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맨 앞에 0 오는 거 빼냈지? 맞아 안 맞아? 4, 파이, 3 빼내야지. 네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개 중복 가능한 게 얘잖아. 이해 안 해? 이해하죠? 자, 쟤는요 풀려면 뭐 위에 방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방식으로 풀려면 여섯 자리를 만들어. 그죠? 그럼 맨 앞에 1이나 2 오니까 2 곱하고 시작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되죠? 1로 시작했을 때 남는 거 배열하는 가짓수하고 맞아? 그 다음에 2로 시작할 때 남는 거 배열하는 가짓수가 다르죠? 남은 게 다르니까 형태가 다르잖아. 이해 안 해? 이때는 1로 시작하면은 이거 배열하는 거 아니야? 5팩 남는 게 얼마? 3팩 이래버리면 되네. 이해 안 해? 맞죠? 2로 시작하면 어때? 2로 시작하면 1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우고 5팩 나누기 얼마? 2팩, 2팩 이러시면 되겠네. 그지? 기아노? 그래서 2 곱하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뒷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나 보세요. 예전에 경우의 수, 이제 경우의 수 곱법칙. 그죠? 가짓수를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이게 3 곱하고 이렇게 뒤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뭘 발생시키는 거라고? 경우를 발생시킨다 그랬지?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세 가지 경우가 뒷상황이 가짓수가 다 동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세 가지 경우가 뒷상황이 다 동등할 때 3 곱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하노 안하노?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죠?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고 못하잖아. 다르니까 뒷상황이. 이해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따로따로 이런 걸 뭐라 그래? 분류라 그러는 거야. 분류. 알겠지? 이런 걸 이 경우 이 경우로 나눠서 푼 거지. 분류. 알겠냐? 자, 또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냥 전체 6팩 나누기 얼마? 6팩 나누기 3팩 2팩이지 전체가.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 5팩에 3팩 2팩 이러시면 되겠죠. 알겠어? 조합으로는 안 되나 계속 생각해. 내가 많이 해줬으니까. 조합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조합으로 하면 여섯 자리 중에 몇 자리? 2 들어갈 세 자리 뽑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뭐 세 자리 중에 2 들어갈 두 자리 뽑기. 맞아? 선생님 저는요 여섯 자리 중에 2 들어갈 두 자리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다섯 자리 중에 세 자리 뽑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결과. 알겠지? 뭘 먼저 해도 똑같아. 알겠냐? 자 53번 몇 번? 53번 다섯 개의 숫자 1, 2, 2, 3, 3 이거를 가지고 네 개를 택한대. 몇 개? 그래 네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래. 이거 봐봐. 여기 다섯 개인데 네 개 택하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네 개 택하는데 그냥 5, 4, 4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안 맞아? 5, 4, 4 하는데 1, 2, 2, 3 1, 2, 2, 3 이건 같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1, 2, 3, 3 또 다른 거네. 이해해 안 해? 그러니까 5, 4, 4에는 같은 게 중복된 게 들어있어. 중복 안 된 새끼들도 있고.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네 개 뽑아. 알겠어? 네 개를 뽑을 때 기준을 세워. 기준을.
알겠어? 어떻게 하면 돼? 네 개를 세울 때 독특한 게 일만 짝이 없어. 이것도 하나 방법이네. 알겠어? 일만 짝이 없어. 맞지? 그러면 네 개를 뽑을 때 1이 들어간 놈, 안 들어간 놈 이렇게 나눠도 되지. 이해 안 해? 알겠어? 그래서 1이 들어간 놈 1, 2, 2, 3 1, 2, 3, 4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이 안 들어간 거 2, 2, 3, 3 이해 안 해? 이해하죠? 알겠지? 자 봐봐 선생님 네 개를 뽑아낼 때 뭔가 기준을 세우잖아. 기준을 세워야 어려운 문제들이 놓치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어져. 알겠죠? 그래서 뭘로 기준 세웠어? 1이라는 놈으로 기준 세웠어. 들어간 놈 안 들어간 놈. 그치? 근데 이렇게 되죠. 짝이 있는 놈이 한 쌍, 짝이 있는 놈이 두 쌍. 이것도 가능하지? 맞아 안 맞아? 짝이 있는 놈이 한 쌍. 그럼 2, 2로 시작하고 3, 3으로 시작하고 그럼 2 하나, 아니 3 하나, 1 하나 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2 하나, 1 하나 오고 짝이 하나만 있는 거. 이해해야 돼. 그럼 짝이 둘 다 있는 거 3, 3, 2, 2 이렇게.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나눠도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은.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세운 기준이 기준만 있으면 돼. 문제 풀 때. 알겠지? 어? 많이 다루다 보면 쉬운 기준을 찾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가지고 네 자리 만든대잖아. 그럼 얼마 하면 돼? 얼마? 42 곱하기 2패. 얘 네 개 중에 2 들어갈 두 자리 뽑고 나머지 1쌍 배열하기. 그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4팩 나누기 2패. 일부러 두 개 다르게 해준 거야. 똑같은 건데. 알겠죠? 얘는 뭐 하면 돼? 42, 22 이러면 돼. 알겠죠? 얘는 42만 해주면 되죠. 이해했어? 또는 뭐라고 하면 돼? 4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2팩, 2팩 이러시면 되죠. 알겠노? 몇 시야? 30분? 네. 벌써? 아니 벌써. 하나만 더? 이건 하나만 더 하자. 그만해. 자 끄세요.